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12일 날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지금 선수촌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촌은 이제 7월 5일부터 이렇게 개촌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우산동 선수촌에 들어와 있는데 겉보기에는 잘 모르겠죠.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저기서 뭐 한다냐 하실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CCC 책임자여서 이번에 CCC가 250명 정도가 이렇게 선수촌에서 선수들에게 이렇게 서비스하는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전화가 거의 불통이 불이 나고 있고요. 또 카톡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일주일 정도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 약생들도 들어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자문에서 말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금방 드러나더라고요. 굉장히 바쁜 속에서 불편하고 환경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않는 그런 조건, 뭔가를 만들어가고 시스템을 구성해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기뻐하고 원래 당연한 거야. 처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렵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근데 어렵고 힘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자기 부서를 바꿔달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자만의 말씀이 과연 맞는 말씀이구나. 이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실천적으로 안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로운 여인.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여인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자기 집을 세운다 이 말은 단순히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말하는 건데 그것을 지혜로운 여인이 세워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동역하자, 이것을 다스려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의 원리에 맞게 세워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원리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회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서 세워가는 집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아,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분명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물론 요즘은 직장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장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에 따라서 가정에서 먼저 가정을 세워가는 일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가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그것을 허물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무식한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무시하는 교만히 행하는 이런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집을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은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 또 기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베이스를 삼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2절에서도 계속 하시는데요.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잠언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26절, 27절에도 그 동일한 본문들이 나옵니다. 26절에도 계속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좀 애매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모습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도 이 말씀이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3장 14절에 보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어제 본문입니다.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앞에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어들이 나오죠. 실제로 너무 많은 단어가 나와서 어디에 우리 묵상에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인가 굉장히 저도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하는데요.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의인, 정직한 자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악인, 마음이 굽은 자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 무시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고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무서워한다. 심판을 받을까 봐 무서워한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지만 저도 늘 반성이 됩니다. 죄를 지을 때 저도 죄를 많이 짓거든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나의 주관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기쁜 대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죄 지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요? 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셔 이 정도로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죄를 지을 때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죄와 하나님의 임재는 상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공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죄의 어떤 근본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지금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을 우리가 죄를 짓는 동안에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응답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들을 계속해서 쓰는 거죠.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또 반대로는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마음의 고통이나 즐거움은 자기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친구들도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도 완전히 모르죠.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고통들 잘 모른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살지만 저 인간이 내 마음을 알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하지만 히브리서 14장 15절 16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알고 계시고 동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들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완전히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정하신다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위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주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동정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불평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내 고통을 알 수 없어. 그것이 잘못된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아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고통을 토로하고 나의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11절에서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자, 정직한 자, 다음 집, 장막. 집은 우리가 거한 아파트, 안식처죠. 평안한 거처이고요. 근데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장막은 뭐죠? 쉽게 말하면 텐트죠. 텐트. 텐트 생활 해보셨죠? 저도 텐트 생활을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해서 지난 여름에도 저희가
저희 휴가가 있거든요. 휴가가 있어서 포항하고 명사십리를 다녀왔습니다. 한번 동쪽으로 갔다가 한번 남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좋았습니다. 아, 굉장히 파도 소리도 좋고 시원하고 밖으로 나가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밥에 먹기도 불편하고 씻기도 불편하고 밤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떠드는지 우리는 빨리 자는 스타일인데 모든 것이 불편해가지고 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아,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텐트 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장막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막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안식이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의 고향,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 이것을 소망을 두고 정직한 자는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편안하게 안주해가지고 이곳이 좋사오니 먹고 자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악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물을 계속해서 쌓아두는 거죠. 쌓아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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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죽을 줄 모르고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인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한다. 장막은 흥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불편하고 보잘것없고 텐트가 뭐 보잘것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이 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하찮아 보이고 아주 값없이 보이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고 흥하게 만드신다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돌아갈 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세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물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죠. 중요합니다.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노아 때도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홍수가 났을 때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심판이 왔을 때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은 오시지 않을 거야. 마치 하나님 오시지 않을 것처럼 재림하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진 않는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는 그냥 여기에 쌓아두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시죠. 두렵고 로마 병사들이 여전히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찾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문을 콕콕 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있는 제자들에게 쑥 나타나셔가지고 문이 닫혔는데 쑥 나타나시고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온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 정신적인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시기, 질투, 분노, 죄책감 이런 모든 죄악된 것들은 뼈를 썩게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보면 생명과 사망을 계속해서 비교하죠.
그래서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 우리는 뼈가 썩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 뉴스들을 접하고 이렇게 사회 현상들을 바라보면 분노를 참지 못하는 시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죄 때문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은 것 같고요.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뭐 조언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감하시게 될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사단이 그들을 주관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결국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자로 살고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잘 휘두르고 있으니까 아, 저 사람들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위축되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금 그들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이걸로 사람을 판단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생명,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권력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지위가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모습은 사망이다. 뼈가 썩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보다 잘 사니까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꼭 필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 겉보기하고는 다르게 뼈가 썩어가고 있고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고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겉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이 있으시잖아요. 나보다 훨씬 잘 살고 나보다 훨씬 지위가 높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인데 자세히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의 실상이 보입니다. 사망이죠. 사망.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무리들, 그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또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 영혼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굉장히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집에 가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그 마음 속, 그 구절 속에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